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상 21 할 말이 많으나 듣는 것이 둔함으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에 달려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거나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거나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본다.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분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과거에 속했던 유대교회를 떠나 담대하게 달려나감으로 인해 숱한 핍박을 받았다. 재산을 빼앗기거나 산이나 굴에서 유리하며 살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숱한 고통을 겪었던 그들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거나 성도의 교제가 자유로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쉽게 믿음에서 떠나갔다. 죄를 범한 후 교회에 나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믿음을 잃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처럼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오하거나 결심해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바랬다. 다시 말해 스스로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우리 마음 중심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옛 성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이다. 그렇기에 히브리서는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했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고난을 대신 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 제사장이셨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나 오늘날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개인의 노력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우침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랬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성경에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이 굉장히 많은데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성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속에 감추어진 말할 수 없이 크고 귀한 믿음의 보배들을 발견해서 얻게 된다면 우리는 매우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탄은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물론 그 안에는 원망이나 슬픔, 그리고 두려움도 없다. 예수님 안에 무슨 원망이나 미움이나 악한 것이 있겠는가? 그분 안에는 오직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만이 있을 뿐이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한 거룩하신 분으로 누구도 그분을 정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도 정죄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능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 여전히 어둡고 연약하고 가련한 삶을 사는 것을 본다. 그것은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과 신령한 보배들을 듣는 이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려 얻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에 그동안 살아왔던 육신의 방법대로 마귀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어쨌든 우리가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과 애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그 안에서 의로워졌으며 그 안에서 하늘의 거룩한 형상을 입었음을 깨달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성경 속에 담겨진 모든 비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이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워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멜기세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야기를 통해 신령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 성경 신구약 66권이 두꺼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만큼인가를 생각하면 결코 두꺼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누구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접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 흰피톨이 자연적으로 일어나 병균을 잡아먹고 눈에 티가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눈물이 나와 씻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그릇된 길에 빠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자연스럽게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으셨다. 그런데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다가 결국 넘어지는 것을 본다. 이는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장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모두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도록 이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만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 더욱 필요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죄에 빠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의와 거룩함을 얻어야만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